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4개띠, 개띠하고 돼지띠, 쥐띠, 소띠를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개면연에 이제는 이제 오늘은 개띠와 돼지띠와 쥐띠와 소띠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정확히 사주와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워놓고 그렇게 봐야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합니다. 이 띠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 띠를 가지고 23년도 조금이라도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 각도에서 제가 생각해서 그 엑기스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이띠띠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런 달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찾아서 강의를 해서 올리는 거니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년 개띠라면 어떻겠는가? 자, 내년 개띠. 개띠는 이제 46년생이 개띠가 있습니다. 58년생, 70년생, 경술생, 그 다음에 82년생, 임술생, 그 다음에 82년, 그 다음에 94년생, 갑술생, 이렇게 개띠가 있죠, 이 개띠. 자. 그러면 개띠가 어떠냐, 내년에, 이 개묘년에. 개묘년의 이 개띠는 첫 번째 저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부동산에 대해서만큼 혹시 부동산 개띠들이 부동산을 지금 거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부동산 작년 10월부터 10월 7일부터 내년 10월 7일 사이에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냐 살고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 땅이냐 이걸 놓고 볼 때 개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조금 이 아파트 주택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좀 거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속이 쓰라리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땅 여기에 관계된 것은 개띠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거래 운의 입질이 들어가는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띠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아파트는 조금 묶여 있다. 그러니까 손실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땅은 그래도 조금 값을 받을 수가 있다. 혹은 거래도 이쪽이 훨씬 더 강한 여기는 조금 정체돼 있다, 멈춰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띠가 창업을 한다면 어떠냐? 어떤 일을 가게를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떠냐? 개띠가 내년 개묘년에 개띠가 어떠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것만 가지고 제가 답변한다면 저는 뭐냐? 반대다. 조금 어렵다. 창업 문제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창업에 관계된 부분이 여기서 지금 창업에 관계된 걸 들어온다면 뭔가 조금 크게 하거나 크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근기다. 그러나 창업을 하더라도 내년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한 해는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준비 기간처럼 그러니까 뭐냐 내가 창업하면서 한 해는 돈보다도 오히려 잘 그걸 키워나간다.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뭐에 주안점을 갖고 행한다면 그것은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내가 창업해서 바로 큰 돈을 벌려고 하면 굉장히 조금 힘들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개띠는 뭐냐면 내년에는 그냥 조직생활하라 이걸 이야기해줘. 직장생활 그대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창업보다는 오히려 장사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고 혹시 개띠라면 내년 한 해는 취업 쪽으로 오히려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창업보다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개띠들에게 조금 희망이 있는 달들, 좀 괜찮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여기서 어느 시기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괜찮냐,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양력으로 2월달하고, 양력으로 2월달과 여기도 4월달과 5월달,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달을 참고해봐라, 이걸 얘기해주겠죠. 그리고 복잡하고 꼬였던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꼬였던 부분을 풀고자 한다면, 11월달을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송사, 12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다. 내가 누구와의 여러 가지 꼬인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이 달을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띠. 돼지띠는 이제 46년생이 돼지띠입니다. 47년생이 돼지띠입니다. 47, 59년생, 기해생, 71년생, 83년생, 95년생이죠, 돼지띠. 자, 돼지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조금 전에 개띠는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약하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를 들면 창업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창업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뭔가 치고 가,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고자 하고 뭔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 돼지띠들이 지금까지 그냥 백수번 달로 있다면 지금 이 내년 개묘년에는 뭔가 이제 취업하려고 하거나 뭔가 움직입니다. 정체되어 있다가 움직인다. 자동차로 말하면은 정체되어 있고 멈추고 있다가 뭔가 앞길에 이제 좀 뭔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도를 한다, 진행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창업에 관계된 것도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이 해는 역마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물류유통에 관계된 쪽, 물류유통에 관계된.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한다면은 일반 직장인들, 만약에 돼지띠가 내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이 영업직입니다. 영업에 관계된 거죠. 내근지 가면 그 회사는 바로 물류유통이나 아니면은 영업지원 파트. 그런데 영업과 물류유통이 아닌 그냥 내근직으로 이렇게 근무하고자 할 때는 잘 취업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 취업이 됩니다. 돼지띠가. 어쨌든 밖으로 움직이는 살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활동성 움직임이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돼지띠가. 외곽으로 움직이는 기운 자체. 그래서 영업에 관계된 부분이 이 돼지띠는 많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이템에서는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돼지띠는 어느 달에 좋냐면, 여기는 2월달에 양력으로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력으로 5월달 괜찮습니다. 5월달. 그 다음에 9월달입니다. 9월달. 이 달이, 이 개묘년 돼지띠는 조금 꼬였던 문제나 아니면 뭔가 정체되어 있다고 휙 달려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문제를 이 달에는 조금 도전해서 해보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띠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돼지띠. 여기서 해미, 해하고 미하고 있는 반합을 하는, 해미 합을 하고 있는데, 반합을 하고 있는데, 이 합이 잘못된 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이 달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계된 이 달은, 얘는 결과물이 나오는 달이고, 추진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돼지띠가 창업을 하게 된다면, 상반기에 창업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창업했다면 이 달에는 성과, 9월 달에는 좀 결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창업하는 것, 그래도 이 돼지띠는 내년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띠 다음에 쥐띠. 48년생 무자생 쥐띠, 그 다음에 경자생 쥐띠, 즉 60년생 쥐띠.
72년생 임자생 쥐띠, 84년생 갑자. 자, 쥐띠에 저는 쥐띠는 조금 이 부분을 좀 주의해 봤으면 좋겠다.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하라. 건강에 대한 부분. 여기는 주의 이렇게 봤죠. 창업에 대해서는 어떠냐? 창업은 저는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은 조금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쥐띠는 내년엔 그대로 조금 엎드려 있는 것이 좋겠어요. 엎드려 있는 거. 창업이니까 문서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 쥐띠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도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도 나는 해야 한다. 뭔가 창업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상반기 2월에서 7월달 사이에 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는 2월달 하고 창업에 대한 2월달과 4월달, 5월달 이 3개월 이 중에서도 이 달에 양력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쥐띠는 창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쥐띠 다음에 이제 소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띠. 내년 소띠는 어떠냐? 이거겠죠, 소띠. 개묘년의 소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우울하고 소가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가슴 아래 소가리. 어둠 속에 있었고,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다. 소가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소띠들이 지금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정신적으로 뭔가 좋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희망. 힘든 상황에서 뭔가 꿈틀꿈틀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 저는 괜찮다. 이걸 좋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새로운 일에 대한 준비를 해서 치고 나가는 시기가 왔다. 소띠에게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들어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소띠들은 단 사주에서 소띠도 사주에서 오행상 화기가 좀 많이 있을 때 화기가 많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화기가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하라. 적극적으로 도전하라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소띠는 내년에는 희망의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봄날에 싹이 돋아나듯이 푸릇푸릇하다. 겨울을 지나고 그 엄동산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싹이 돋아나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 화기가 있으면 괜찮다.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봐라. 이걸 얘기죠. 언제입니까? 하반기인가 상반기인가? 상반기다. 이걸 얘기죠. 상반기가 양력으로 2월에서 양력 2월에서 6월달 사이겠죠. 하반기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2, 3, 4에 해당이 되겠죠. 2, 3, 4. 2, 3, 4, 5. 이때는 뭐든지 한번 해봐라. 이게 만약에 한다면 상반기에 진행을 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띠입니다. 어쨌든 소띠는 화기가 있으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공통분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주. 오늘 설명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술, 해, 자축이 있겠습니다. 술의 자축. 얘도 가을이고 얘는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가을, 겨울.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다. 공통분모.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띠들에게는 반드시 그 조야 제가 그런 설명을 했는데 사주에서 화기가 화. 천간에는 병정을 이야기했죠. 병정. 병정을 이야기하고 무토까지도 좀 인정을 해줍니다. 병정이 이게 있으면서 사오미. 사오미 인사오 임사오미 술 이 글자가 두 개 정도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저는 제가 이야기한 말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냐? 사가 화기가 있고 오도 화기가 있고 미도 화의 기운 술도 화의 기운 인도 화의 기운 전부 다 이 글자가 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춥고 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계면에 들어온다면 조금 전에 일양의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된다 이걸 이야기죠. 이것이 없다면 이 부분이 약하거나 한계가 있거나 있어도 깨져 있다면 축을 받아서 깨져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내년에는 힘들 것이다. 제가 이야기한 말이 더욱더 맞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조금 멈춰서 준비를 해야 할 사람은 한 것이 더 좋을 것이고 또 제가 이야기한 말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하셔가지고 아 내가 아 지금 운의 흐름에서는 좀 괜찮구나 했을 때는 주변에 다른 분한테도 또 상담을 통해서 더욱더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운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